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메르스 파동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음 주 8일부터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는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공직을 끝낸 뒤 짧은 기간 동안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다시 법무장관이 되기까지 모두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중 19건은 내용이 완전히 삭제돼 있어서 어떤 사건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아니라 자문을 한 내역이어서 법조윤리위원회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문 내역이야말로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황 후보자가 이 기간에 받았다고 밝힌 수임료는 모두 16억 원. 한 달 평균 1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같은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이미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용준 신세계 회장, SK 최태원 회장, 김승현 한화 회장, 공교롭게도 지금 변호가 태평양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오비 일학입니까? 바뀌셔야 되고요. 지금 자료가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마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라는 겁니까? 이처럼 청문회에서도 끝내 전관예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자신의 사건 수임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할 때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황교안 법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지명됐고 국회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목록입니다. 119건 가운데 19건의 사건 이름과 수임일, 관할 기관 등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왜 이 19건을 지웠는지, 어떤 사건인지 물었습니다. 삭제돼서 나왔잖아요. 팀 내역에 자료에 뭐 자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선생님 갖고 있는 똑같습니다. 본인이 여기다 신고를 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수임과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 공직팀 변호사가 6개월치를 이렇게 제출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 다 숙지가 안 돼서 그런지 일괄해서 제출해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 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문 내역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뺀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런 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위원분들한테 논의를 해요. 저희 협의체니까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분기 한 번씩 주로 전국에 열리는데 각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문 계약 내역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고 급하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들을 개별 연락해 서면 동의를 거쳐 삭제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 계약 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무장관 명의로 공직 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수임 자료 이외 활동 내역 제출 의무도 부과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황 장관 본인이 총리 후보자가 되자 자신이 이전에 한 자문계약 활동은 사실상 감춘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각종 소송에 대비해 유력 법무법인과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거액을 주고 자문력으로 고용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받는 정관예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문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법조 출신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형사화됐을 때 소송으로 이어진다든지 뭐 그랬을 때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수사를 해봤으니까 네.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따끈따끈하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일종의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한 대가의 성질로 이것이 명목상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자문이라든지 상담 형식으로 거액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수록 이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탈법이라든지 편법으로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젊은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몇십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정관들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수억을 받거든요.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 가운데 자문계약으로 확인된 19건을 제외하고 42건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수임한 사건이었고 57건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57건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정상적인 변론을 했다면 해당 사건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황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등재된 판결문이 얼마나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고작 2건이 나왔습니다. 황 후보자가 도중 변호를 사임했거나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변호인의 이름을 빠뜨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수임했다는 사건 판결문 대부분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막후에서 정관예우에 기댄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황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없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달리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황 후보자. 이 때문에 그가 19건에 감춰진 자문계약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정관예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다음은 전화변론 의혹입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이름을 근거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기록을 찾아봤더니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인이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황 후보자가 그 사건을 수임하고서도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화변론이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법조 고위직을 그만둔 직후에는 검사나 판사들이 거절하기 어려워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청운아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과 처리 결과 자료에서 의혹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 담당 재판부, 수임 요지 등이 화이트로 지워지거나 공란으로 제출돼 수임 사건 은폐 논란을 일으킨 바로 그 문서들 가운데 한 건. 2012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 자료에는 어찌된 일인지 정희동이라는 피고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가 청운아이스 정휘동 회장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맡고도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 회장 측은 당시 황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1심과 2심 변론을 의뢰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자 상고심은 김앤장 소속 변호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2012년 4월 30일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반면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힌 날짜는 6월 22일. 하지만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4월 30일 이후 추가로 변호사가 선임된 기록은 없습니다. 대법원 주심 재판관이 황교안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으로 정해지자 황 후보자가 정식 선임계 없이 전화 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듬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선임계를 정식으로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 변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판에 개입하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이 전관 변호사들의 그런 특혜의 한 유형으로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법조 비리의 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변론 행위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을 맡을 수 없게 한 변호사법 29조 2항과 선임계 없이는 어떠한 변론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 윤리장전 2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전화변론을 주요 징계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시임을 해서 변론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와 같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했다가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본인이 내용을 잘 알아서일까?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전화 변론을 포함한 전관 변호사 관행을 뿌리뽑아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전관 예우 문제를 사회 지도층 범죄 근절 항목에 넣기까지 했습니다. 중점 단속할 공직 비리와 권력형 비리 유형을 선정하고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관 변호사 대처 요령을 포함한 변호사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행을 점검하겠습니다. 변화가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 자료뿐 아니라 업무 활동 내역까지 소속 지방 변호사회로 제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이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는 법과 원칙의 수호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총리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 누락과 전화 변론 등 불법 전관 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2년여 동안 김용준, 안대희, 문창국 후보자의 낙마를 불러온 총리 인사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야간으로 신학대학을 다닐 정도로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인물인데요.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종교를 법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보는 것을 비판하고 교육자에게는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할 뿐 아니라 민영교도소에서 개신교를 전도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실상 불법 행위를 사조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위원회하고 환경연대를 대표해서 나온 사무처장입니다. 종교인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체계를 부정할 정도의 지나친 종교적 신념의 표현들이 종교 분리 원칙과 공직자 종교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를 망라한 28개 종교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황교안 총리 후보 지지자와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이야? 네가 누군데? 뭐라 말하세요?
황교안 후보자의 종교관이 대체 어떻길래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일까? 황 후보자가 2012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돼 공직자의 중립성을 잃은 게 아니냐 우려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회 직원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된다. 교역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입니다. 개신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한 헌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고, 법원이 교회 직원을 근로자로 본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부당하다,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범위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지극히 잘못됐다,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만약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행령이 과연 계획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합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1년을 늦춘 상황인데 더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때 작년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종교단체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다시 의견 수렴을 다시 좀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야간 신학대를 다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전도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절 지역에 부임하면 그 지역의 기독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면 플래카드에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황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네. 이게 이제 성시화. 예, 예, 예. 이런 것처럼 이제 각 지역에서. 예. 기독교 신자인 엘리트들이, 자기의 영역을 신에게 바치겠다라는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돈독하게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전체를 개신교 사회로 만들고 하는 성시화 운당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인으로서도 용서하지 못할 발언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개신교 측은 종교 용어를 확대해서 가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국사라고도 있잖아요. 불국. 불교의 나라를 만든다는 불국이란 말도 있잖아요. 너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예단할 것이 아니고. 공직자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종교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항변입니다. 황 후보자의 이른바 재소자 교화 발언은 위법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아가페의 소식지에 2004년 황교안 후보자가 쓴 글입니다.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 한다. 높은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전국의 재소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황 후보자는 검찰 간부면서 동시에 아가페재단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발언을 한 2004년엔 이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민영교도소 운영자로 선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소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에 대해 명백한 위반 의사를 천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장차 이제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것이 예정돼 있는 특정 재단의 소식지에 검찰 고위 공무원의 신분에서 글을 쓰면서 재소자들을 교회 기독교를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민영교도소의 어떤 법 지지에도 반하고 심하게 말하면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를 지금 교사하고 있는 행위다. 이처럼 종교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당사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국민들 걱정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교와 이념을 아우르고 포용해야 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온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북한과 영화성들이고요. 황교안 후보자의 의혹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분도 물론 박근혜 정부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처럼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면제 사유가 두드러기였습니다. 군대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기 증상이 심했는데 1년 뒤 사법시험에는 합격했다는 겁니다. 두드러기로 면제받은 것은 지난 10년간 단 4명이었다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교묘한 병역 면제자들을 잘도 찾아내는 건지 참 대단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군대 가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뽑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걸까요?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적인 일은 없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힌 날짜는 6월 22일. 하지만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기록은 없습니다. 황 후보자의 재소자 교화 발언은 위법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를 지금 교사하고 있는 행위다.